금리 인하 전에 꼭 주식시장이 내리더라고. 반감기를 앞둔, 그리고 어쨌든 현물 ETF 관련 때문에 상승폭이 꽤 있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저는 당연한 조정이 아닌가. 여러분들을 퍼스트 클래스로 만들어줄 방송 투자캠퍼스의 홍반장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 암호화폐 시장, 정말 이제 실제 자산으로 인정받은 이 암호화폐 시장이 변동성이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이 그레이스케일이 1조 원 팔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만약 이제 팔아서 지금 어쨌든 최근에 이제 그 암호화폐 시장이 좀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이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투자에 대해서, 나 투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자, 궁금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그레이스케일이 1조 원을 팔았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면요. 자, 아시다시피 암호화폐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 11일 날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그 기대감으로 엄청난 상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얼마만큼 더 오른다,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었는데, 자,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하나 이제 들고 온 게 보면 스카이브리지 캐피탈 설립자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16일 로이터 글로벌 시장 포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4월 반감기까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내년에는 무려 17만 달러를 넘었을 거다. 17만 달러 하나로 얼마냐면 2.3억 정도 됩니다. 55K 정도 하고 있으니까, 와, 그러면 내년에 거의 4배 이상 오른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반감기 이벤트와 새로 상장된 현물 비트코인 상장 지수 ETF에 대한 기관 수요 급증이 가격 상승의 주요 동인이 될 것이다 예상하면서 4월 반감기 당일 가격이 얼마든 곱하기 4를 하면 향후 18개월 원래의 해당 가격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장밋빛 기대 전망들이 솔직히 주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일부는 주식 격언처럼 제로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봤었죠. 희망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날이 상장 날이었어요. ETF 승인 날 이 상장이 되는데, 자, 이날을 기점으로 역시나, 와, 역시 주식 격언이 이렇게 맞나 할 정도로, 그죠? 이렇게 뚝뚝뚝 거의 지금 고점이 65K였는데, 그죠? 지금 최근에 54K까지 내려오는, 와, 정말, 그죠? 뭐 한 18% 정도 내려오는 이런 하락을 보여주었죠. 자, 이 하락세에는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매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그레이스케일은 기존 비트코인 신탁 상품인 ETF가 신탁 상품이었습니다. 이 GBTC를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ETF로 전환하면서 이달 11일부터 거래를 시작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GBTC 투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GBTC를 처분하면서 그레이스케일은 줄곧 이 비트코인 시장을 내다 팔았다. 22일 현재까지, 22일 기준입니다. 자, 코인베이스 프라임에 7억 8,400만 달러, 약 1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이체했는데, 코인베이스 프라임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기간 전용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죠. 이쪽으로 이체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그냥 나는 매도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규모 거래를 제공하는 이 코인베이스 프라임에 그레이스케일이 이렇게 많이 넘겼다. 그런데 앞선 전망을 보신다면 더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매도를 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그레이스케일이 GBTC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부분을 잠깐 언급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1억 간다 했잖아 이러면서 사토시 나카모토 구해줘요 이러는데 다카시 나카모토는 참 미래를 저는 정말 엄청난 그걸 본다고 본다면 나카모토 생각이라면 더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또 제가 자세히 얘기를 드릴 테니까 계속 방송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그레이스케일의 CEO는 베리 실버트입니다. 그죠? 이 베리 실버트는 어떻게 보면 전통 자산 운용사의 넘버원이 블랙록이라면 암호화폐 시장에서 넘버원은 당연 그레이스케일입니다.
전형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넘버원 자산 운영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그레이스케일이 판매하는 이 BTC를 그냥 기존 GBTC죠. 이 GBTC의 신탁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준이 있는데 1년에 하나를 얼마냐 하면 20만 달러. 20만 달러가 어느 정도냐 하면 앞서 2억 3천이라고 얘기 드렸죠. 2억 3천만 원. 지금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 가치가 올랐으니까. 여기에다가 순자산이 10억 원 이상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어야지만 이 그레이스케일의 신탁 상품을 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어떻게 보면 국내도 이런 기준들이 있지만 투자자, 미국의 전문 투자의 개념이 개인 투자자가 아닌 기관 투자자가 20만 달러와 순자산이 10억 원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부 다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실제 자산이 아니다 보니까 이 그레이스케일의 어떻게 했습니까? 상품에 이쪽으로 이렇게 가입을 했다. 다른 거죠. 지금은 물론 GBTC가 아니고 이제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죠. ETF라고 부르지만 그 전에 이 BTC 신탁을 어떻게 불렀냐 하면 바로 GBTC라고 불렀다는 거죠. GBTC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 신탁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락업이 존재합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을 보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수수료가 상당히 비쌌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하고 싶어도 비싼 수수료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팔지도 못해. 파는 것도 이 GBTC 모회사인 그레이스케일이 허락을 해야지만 하는 그런 구조였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는 승인이 되면서 기존 GBT에서 현물 ETF로 전환을 하면서 국내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전혀 거래가 아직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상당히 싫어하기 때문에 없는데 이제는 미국에서 이렇게 주식처럼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그레이스케일 펀드인데 제가 얘기를 드렸죠. 수수료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레이스케일 수수료는 제가 알기로는 1.5%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ETF 승인을 할 때 SEC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수수료 대폭 낮춰라. 그래서 이 그레이스케일의 수수료가 일반 지금 이번에 승인받은 데보다는 3배에서 4배 이상 비쌉니다. 자, 그 얘기인 즉슨 뭡니까? 이거 들고 있는 기관들 같으면 우리가 계속 이거 할 이유가 있나? 이 비싼 수요 차라리 지금 손해가 없으니까 정리를 하고 싼 데로 가자. 이왕 할 것 같으면 싼 데로 가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GBT를 산 기관은 가치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환매할 수 없는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데 현물 ETF가 전환되면서 GBTC를 이제 비트코인을 바꾸고 판매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다른 데 같지 않나? 자, 이렇게 생각되면서 지금 암호화폐가 특히 암호화폐 중심인 비트코인 내려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향후의 암호화폐 시장 미래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그레이스케일의 매도로 비트코인 가격이 줄곧 하락을 했는데 자 그러면 왜 저렇게까지 심하게 팔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거든요. 자 근데 보면 처분된 GBTC의 상당량이 파산한 거래소 FTX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FTX하고 이 이전에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FTX가 여러분들 이 그레이스케일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왜 소송을 걸었는지는 다음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그러면서 FTX와 관계사 알라메디스 리서치 현물 ETF 승인 후 그간 보유해 GBTC 이상의 3분의 2 이상을 처분했다. FTX는 GBTC 2228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3분의 이상을 팔아서 800만 주에 못 미치는 물량만 보유하고 있고 자 GBTC는 1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다. 대규모 물량이 FTX 나오면서 비트코인 하락세를 견주한 것으로 풀렸다. 그러니까 물론 그레이스케일 GBTC 이보다 더 많겠지만 지금 매도가 이렇게 갑자기 많아 기관 투자 중에서 특히나 많이 나왔던 물량이 어떤 물량이었다? 바로 FTX 물량이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 FTX의 악성 매물 그러니까 신용을 걸어놨는데 이게 신용 담보 가치가 떨어진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되면 시장에 나오는 그런 현상이 지금 FTX하고 가치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아까부터 제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FTX 강의에서 알레마다 리서치가 그레이스케일을 상대로 했던 소송을 자진취하했다. 얘들을 소송한 이유는 보면 그레이스케일이 2년간 막대한 운용 수수료를 챙기면서 우리가 한매해달라고 했는데 한매를 안 해준다. 그레이스케일 입장에서는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야 너희 때문에 지금 한매 급락을 했던 부분도 있지만 너희들 지금 재판받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 우리 지금 못해준다.
충분히 있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제 현물 ETF로 승인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해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 4월 달에 반감기가 있고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은데 굳이 왜? 다 근데 팔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 아시죠? 이 FTX의 이제 CEO가 샘 뱅크먼 프리먼이었지 않습니까? 지난 11월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베이시본다 만장일치로 판결을 받으면서 7개 혐의가 모두 인정이 되면서 최대 115년의 징역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잠정 선고일이 언제냐? 3월 28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3월 28일에 어쨌든 현금화를 다 시켜놔야 돼. 얘 감옥 가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어쨌든 현금화 시키 이 돈으로 매수를 하든 뭘 하든 뭐 미국은 우리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형량을 최대한 낮출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손해를 보든 수익을 나든 계속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현물 ETF를 거래를 시작한 블랙록과 피데트 한 주 사이에 10억 달러가 나는 자산이 유입됐다. 어쨌든 이 악성 매물이 나오면서 FTX가 많은 물량을 팔고 또 일부 이 그레이스케일이 있는 사람들은 또 매물을 했었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중에서 급한 FTX 물량이 이제 거의 다 나왔다고 보시면 지금 어쨌든 그 물량을 가격이 낮추면서 자 새롭게 시작한 그리고 이 그레이스케일과 비교가 되지 않은 엄청나게 자산이 많은 블랙록과 피델리티 그리고 11개의 ETF사가 이 물량들을 지금 다 받아가고 있다. 제가 지금 오늘은 그 기사는 올리지는 않았지만 그레이스케일이 팔고 난 ETF 물량을 피델리티나 블랙록 다른 뭐 아크라든지 이런 다른 ETF 회사들이 물량을 팔았다는 기사는 하나도 제가 보지는 못했고 오늘 또 제가 이제 브리핑하면서 기사를 보니까 계속해서 그레이스케일이 나오는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신호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고 하지만 어쨌든 막대한 자금이 유출이 되면서 비트코인 신규 수요 효과를 상쇄하는 문제 시장이 자꾸 내니까 야 현물 ETF 한번 해보려는데 이거 지금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은 SEC와 소송으로 신규 판매가 어려워지면서 자금 압박이 심했는데 자 이렇게 한매해 주면서 그레이스케일이 이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빨리 저 딴 데로 옮겨야 되는가 이런 물량이 있다는 그런 얘기란 거죠. 자 여기에 앞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수수료가 얘네들이 너무 비싸니까 어떡합니까? 수수료가 더 저렴한 ETF로 갈아타라는 투자들이 그레이스케일이 자금을 인출하는 데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유럽과 캐나다의 비트코인 상자 지수 상품의 ETP 등에서 자금이 빠져나오는 점도 가격을 낮춘다.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SEC가 이 수수료를 낮추다 보니까 야 다 미국 지금 ETF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 이왕이면 제가 봐도 암호화폐 자산 회사보다는 이 블랙록이라든지 피델리티 이런 회사 가는 게 맞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 6천만 원 또 5천만 원 나왔고 악성 매물은 그리고 단기적인 매물은 지금 거의 나온 게 아닌가?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화면에서 이 GBTC 특히 FTX 물량이 2228만 주였어요. 앞서 유럽이라든지 캐나다 쪽의 물량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일 악성 매물은 FTX 매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2228만 주에서 지금 팔고 지금 현 22일 기준으로 800만 주 했을 때 BTC 가격이 65K에서 55K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내려와서 한 18% 정도 하락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GBTC의 FTX 물량이 남은 게 800만 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 가격이 얼마라고 얘기했습니까? 55K였어요. 자 그러면 이론상으로 3분의 1을 팔았을 때 1000만 원이 빠졌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800만 주 악성 매물 싹 다 놨다 칩시다. 0으로. 그렇게 하면 3분의 2가 나왔을 때 1000만 원밖에 안 내렸으니까 그러면 여기 됐을 때는 절반하면 50K 정도면 FTX 물량이 이제 끝나고 큰 매물이 나올 일이 없다. 자 그래 되면 자 BTC 가격은 5천만 원 정도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단 여기서 다른 변수가 없을 때를 얘기를 드립니다. 이 다른 변수가 없을 때 근데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지금 이 마운트 곡스 물량이 이제 시장에 나온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운트 곡스도 물량을 손해배게 한 쪽에서 이제 개인들에게 그때 투자했던 개인들 돈을 돌려줘야 되는 기간들이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물량이 혹시나 나온다면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 마운트 곡스 물량이 나온다는 얘기는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벌써 1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 그러니까 돌발 악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충분히 하고 인지하고 있는 악재라는 얘기입니다. 인지하고 있는 악재
제가 지금까지 투자 상품 시장에서 있을 때 보면 크게 영향을 받았지 않았다. 자, 그렇다고 보면 자 물량이 뭐 꽤 나오긴 나왔지만 이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을까. 이거는 근데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먼저 전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가격이면 이제 멈추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5천만 원 이후부터는 오를 수 있다는 건가 희망이 있는 거죠. 네, 저는 마운트 곡스 물량이 안다면 이론상으로 본다면 지금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은 거의 다 나온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르빈 마켓 대표 켈러의 마운은 역시 디지털 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 ETF 신규 자금 유입에도 불구하고 승인 발표에 앞서 미리 빼떡에 나섰던 투기 세력이 차익 실현을 부담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 자, 4만 달러가 무너지면 다음 지지선에 3만 8천 달러까지 밀릴 수가 있다. 이런 경고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다음이 이게 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일부 강세론자는 4월 예정인 밤감기를 전후해서 6개월 정도의 채굴 비용 충당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매도 압력을 마주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안전 수요에 힘입어 가격 우상향을 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그레이스케일의 추가 환매 움직임과 SEC 코인베이스 간의 소송 취에 따른 규제 리스크 재부상 등을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저는 핵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밤감기를 84일 앞둔 과거 2016년이나 2020년 비슷하게 반감기 앞둔 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16%에 63%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한 18% 정도 하락한 상태다. 제가 일전에 그런 얘기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금리 인하를 좋아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금리 인하 전에 제가 항상 거의 30년 가까이 했었으니까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 전에 꼭 주식시장이 내리더라고. 반감기를 앞둔 그리고 어쨌든 현물 ETF 관련 때문에 상승폭이 꽤 있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저는 당연한 조정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들고 여기 한 가지 더 얘기 드리면 우리 지난 선물 ETF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물 ETF 때 내렸을 때 이 정도로 끝났습니까, 여러분들? 안 끝났어요. 왜냐? 그때는 뭐가 달랐습니까? 이 선물 ETF랑 현물 ETF 차이점이 뭡니까? 이때는 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2년째였어요. 비트코인 2020년 반감기하고 선물 ETF가 나왔을 때는 2020 거의 반감기 2년째 내려가는 시기였던 거죠. 근데 현물 ETF는 지금 이제 반감기가 코앞에 다가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은 그레이스케일로 기관들이 우위를 들어오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시작은 개인과 플러스 고래들 여기가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이제 암마피시 2장, 2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뭡니까? 개인, 고래, 플러스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관이 들어왔어요. 여기 이 두 개를 합쳐봐야 여기 게임이 안 되는 기관이 들어왔다. 여러분들 지금 내리고 있다? 이게 기회일까요, 여러분들? 아,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